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에게 익숙한 얀센 백신, 우리에게 약속한 얀센 백신 100만 회분, 그 100만 회분이 오늘 출발해서 내일 새벽이면 우리나라에 도착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백신 지원국을 발표를 했거든요. 우리나라는 포함이 됐는데 일본은 빠졌습니다. 자, 이 보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짚어볼 수 있을까요? 아,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예.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시아에서 미국과 관련해서 한미일 공조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경제적, 또 군사적, 또 백신, 이런 어떤 공공의 헬스, 이런 쪽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는데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 상당히 많은 백신을 국제적으로 공여를 하면서 상당히 잘 사는 나라인 한국에 100만 회분을 정렬을 하고 특히 한국을 백신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어떤 국가로 명시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 하나는 한미 공조가 정치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드러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또 하나는 중국에 주는 메시지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미 공조가 향후 중국 또 북한 등등으로 하는 그 어떤 군에 대해서 일종의 경고 메시지라고나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미 안보 또이 지역에서의 어떤 공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당히 대척점에 있는 국가들에게 보내는 경고 이런 식으로도 읽힐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것은 단순한 백신을 넘어서 가지고 있는 정치적 함의가 상당히 크고 한미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상당히 공고한 점을 드러낸다고 하는 점에서 상당히 깊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특히 그 백악관 안보보좌관에 이제 그 백신 공급 발표를 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좀 의미심장한데요. 일단 한국을 낀 이유는 미군과 함께 복무하는 한국군을 보호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충분히 정당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거기에 덧붙이는 얘기가 있습니다. 조건 부과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물밑에서는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오갔겠죠. 하지만 공식적으로 우리가 한국에 100만 명분의 얀센 백신을 공급을 하지만 그것은 미군과 함께 복무하는 한국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고 별다른 조건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조건 부과가 없다라는 대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사실은 중국이나 러시아에 던지는 메시지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지금 중국 러시아의 우방국들이나 아니면 주로 약소국들을 중심으로 해서 스푸트니크 V 백신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에서 그 개발한 시노팜이나 시노백 백신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 백신을 공급받은 나라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중국이나 러시아에 뭔가를 제공해야 되는 상황이 분명히 올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그랬고, 이번에 백악관 안보보좌관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백신을 공급을 하지만, 특별하게 조건을 달지 않겠다라는 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도, 그런 부분들과 차이가 있다라는 걸좀 어필하고 싶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 백신 2,500만 회분 중에 이제 우리나라처럼 파트너나 이웃 국가, 예를 들면 캐나다, 멕시코, 인도 비롯해서 이런 국가들에게 백신을 주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얀센 백신 100만 회분이 여기에 포함된 건가요? 아니면 별도인가요? 여기에 포함된 겁니다. 포함된 그 분량인가요? 그리고 이제 일본 총리가 미국 방문했을 때도 분명히 백신과 관련된 얘기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일본은 빠졌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교수님? 그거는 뭐 이제 일본과 미국 간의 어떤 관계라고 볼수 있고요. 일본 스가 총리가 아무튼 화이자 CEO와 통화를 해서 일단 1억 회분을 확보했다. 뭐 이런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런 거하고도 맞물려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화이자를 통해서 백신을 충분한 양 확보했고 또 전략적으로 볼때 일본과 미국 간의 관계보다는 바로 전략적으로 더 중요한 위치에 있으면서 소위 미국이 생각할 때 적성 국가와 어깨를 바로 붙어가지고 있는 한국에 있어서의 백신을 통한 외교의 어떤 관계를 재정립한다고 하는 것은 주는 메시지가 일본과 백신을 얘기하는 것과는 완전히 상당히 다르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일본과 백신을 얘기하는 것과 우리나라와 백신을 얘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르고 우리나라에는 군사 지금 군인들이 백신을 접종한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적어도 백신을 통해서 미국과 상당한 그런 좋은 우호관계를 설정했다고 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현안을 짚어볼 것은 접종을 앞둔 예약자가 4,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아까 전에 그 예약률 말씀해 주셨는데 실현 가능성 있을까요? 정부가 상반기 중에 1,300만 명을 목표로 했다가 이제 1,400만 명으로 높여 잡았는데 이 정도 속도라면 물량도 충분하고 예약률을 감안했을 때 달성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현재까지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지금 정부가 백신을 제대로 수급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걱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정부가 언제까지 들어오겠다라고 하는 백신을 못 들어온 적은 아직까지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월 달에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은 계획한 백신들을 제때제때 들여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애초에 1,300만 명이었는데 이제 왜 1,400만 명으로 늘어났냐면 그 이제 내일 들어오는 얀센 백신 100만 명분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1,300에서 이제 1,400만 명으로 늘어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대로라면 백신 물량도 지금 어느 정도 확보가 가능하고 그리고 백신 속도도 이 상태대로 계속 가면 다음 주에 1,000만 명 넘어가고 그리고 6월 말까지는 1,400명 혹은 1,400명 플러스 알파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같이 30대는 과연 백신을 언제쯤 맞을 수 있을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 언제 맞을 수 있을까요? 30대는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예. 우선은 이제 이번 7월이 되면은 아마 고3,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 그 다음에 이제 4, 50대가 아마 먼저 접종을 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아마 8월 정도 되면은 이제 30대 차례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30대는 아마 잘하면 모더나 백신이나 노바백스 백신을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마저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순차적으로는 7월이 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접종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6월 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6월 말까지 접종이 된 상황에서 이제 덜 위험한 군이라고 볼 수 있는 분들의 접종이 7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7월이 되면은 4, 50대. 그다음에 아마 8월 정도 되면은 30대가 접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30대가 맞을 백신은 1차와 2차 접종이 3주 아니면은 4주 정도 될 거기 때문에 30대가 접종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빨리 접종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빨리 맞고 싶네요. 자, 이번에는 해외 상황을 좀 살펴볼 텐데요. 그동안 코로나19 방역에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는 아시아 국가들이 요새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베트남인데 베트남은 새 변이 바이러스까지 이제 나타나면서 확산세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베트남 현지에 계신 분을 연결해서 그곳 상황 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희엔 씨 나와 계십니까? 네. 네, 최근 들어서 베트남에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다던데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그곳 상황이요? 네, 세 달 전만 해도 크게 걱정 없이 마스크를 안 쓰고 다녔던 사람들이 만났는데 현재 우리 국민이 코로나19의 케이스가 급증되는 상황에 대해 아주 긴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베트남 전국의 확진자가 하루에 평균적으로 200명 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도시가 호치민시입니다. 호치민시 방역국에 따르면 특정 종교 단체와 관련된 확진자가 200여 명까지 늘어나는 등 호치민시를 중심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호치민시 보건국장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당분간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난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공단이 맞는 성시에 확진자가 계속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산세가 커진 이유가 혼합 바이러스, 그러니까 영국 바이러스, 영국 변이 바이러스, 인도 변이 바이러스가 합쳐진 그 혼합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다고 하던데 이게 진짜 영향을 주고 있는 건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새 변이 바이러스는 공기에 통해서 빠르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베트남 보건국 통계에 따르면 4월 27일부터 6월 1일까지 국내에 발생하는 확진자 수가 4,580명입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확진자가 이렇게 급증하는 것이 처음으로 기록됩니다. 특히 5월 25일 날에 확진자가 최대 440여 명이나 발생했습니다. 베트남은 지금 63개의 성씨가 있는데 지금까지 30개의 성씨에 확진자가 나타났습니다. 예, 현재 외국인의 입국이 전면 금지됐다고 하던데 통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베트남 부총리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경, 육로, 항공, 항구의 의료 검역을 강화하는 등 부처 및 관련 기관에 조치하라고 강력하게 지시했습니다. 국내의 복잡한 코로나 상황 때문에 노이바이 국제공항은 6월 1일부터 7일까지, 그리고 탄선역 국제공항은 6월 1일부터 14일까지 국제선이 일시 중단된다고 합니다. 이미 입국한 사람들이 한달 동안 격리해야 한대요. 그리고 호시민시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식당들이 지금 직접 먹을 수 없고 배달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가 근무도 많이 하기로 한 업체도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호치민시 인근 청시가 호치민시로부터 이동하는 사람들에 대해 시설 격리를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예. 네, 현재 베트남의 백신 접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지금 베트남 인구가 1억 명입니다. 지금까지 약 인구의 1%가 백신 접종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른 동남아 국가를 비하면 좀 낮은 비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정부가 백신의 수입과 접종 과정을 더 빠르게 진행하라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멀쩡한 입으로 찢어진 입을 감싸다라는 의미로 국민이 기부할 수 있는 백신 펀드도 설립되었습니다.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접종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미국의 와이저 백신도 수입될 예정입니다. 접종 대상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에 힘쓰고 있는 모든 의료 간부, 의사, 직원, 그리고 군인, 경찰, 만성병 있는 사람 등입니다. 베트남이 지금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인구로 볼 때에는 확진자 수가 매일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예전에 상황이 좋다가 상황이 나빠져서 지금 이렇게 이제 크게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직까지 상황이 그렇게 뭐 극단적으로 나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에 일단 환자가 많이 나왔으니까 지금 병원에서 병원 상황이나 병원에서 치료받는 그런 상황은 어떤가요? 보건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 현재 치료 중인 환자 수가 7,675명입니다. 지금 가장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박창성의 지금 야전 병원들이 또꽤 설립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방에서 중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ICU 시설이 아직 부족하다고 합니다. 네, 앞으로 중환자 치료 시설이 더 확보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베트남 나라에서 지금 잘 치료하고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베트남에 거주하고 계신 희엔 씨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인구는 1억 명인데 지금 한1% 정도의 국민이 백신을 맞았고요. 하루 평균 2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앞서서 인도도 연결했었고, 태국도 연결했었고, 베트남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아시아 국가들이 다시 코로나가 재확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기본적으로 이제 아시아 국가들이 비교적 통제를 잘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시는 대로 베트남은 인구가 1억 명인데 하루에 뭐한 200에서 300명 정도 확진자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하고 대비하면은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짚어볼 것은 그동안 상황이 좋았습니다. 얼마나 좋았느냐 하면은 심지어 하루에 확진자가 안 나오는 날도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확진자가 거의 0명으로 쭉 오다가 갑자기 100명, 200명이 나오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베트남이 뭐 상당히 이제 경제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이제 의료 인프라가 취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대로 야전 병원도 설립이 되어 있고 그렇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병원에는 지금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와는 달리 잘 갖춰지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확진자들이 많아지면서 중증으로 빠지는 환자가 한꺼번에 병원을 들이닥치게 될 경우에는 이제 의료 체계가 마비가 되면서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왜 이렇게 되느냐? 여태까지 주로 거리두기라든지 마스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통제가 어느 정도 되고 있다가 한번 뚫리게 되면은 마스크라든지 거리두기만으로는 통제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베트남의 1억 인구에서 백신 접종이 된 분들이 1%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통제가 잘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든지 간에 그 다음 단계로는 백신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백신으로 못 갔다는 거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한번 뚫리니까 예. 둑이 무너지면서 이제 어려움에 빠지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을 반전시키려고 하면은 거리두기나 이런 걸 통해서 기본적으로 확진자 수를 떨어뜨려야 되지만은 백신 접종을 신속하게 해야 지금의 사태를 반전시킬 수 있지. 그러지 않으면은 당분간 어려운 국면을 겪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영국과 인도 변이 바이러스가 섞인 혼합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나 본데 전파 속도가 좀 더 빠른가 봐요. 이 부분은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네, 사실은 방역이 안 되면 항상 어디서든지 간에 변이 바이러스 핑계를 예. 대기가 마련인데요. 그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1년 넘게 방역이 잘 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방역 상황이 상대적으로 베트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방역 면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었는데 왜 이렇게 안 좋아지고 있지? 그러면서 이제 변이 바이러스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상황이 생긴 것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변이 바이러스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1년 넘게 이제 억누르는 방역을 베트남에서 계속 해왔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피로감도 누적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방역 국면에서 백신 국면으로 빠르게 전환을 해야 되는데 방금 설 교수님 말씀처럼 빠르게 전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지금 예. 방역에 구멍이 뚫린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